이 시간에는 먹는 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먹는 거. 여러분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먹는 거. 자, 여러분, 먹는 거는 뉴 스타트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먹는 거는 무엇에 불과해요? 기본 여건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먹는 거에 너무 먹을 매질을, 먹는 게 무슨 병을 고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개념을 식이요법이라 그럽니다. 뉴 스타트는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먹는 거는 우리가 물 마시는 거, 운동, 절제 뭐 이런 모든 것을 그것과 함께 기본 여건, 즉 무엇을 받는 데 대한 기본 여건이에요? 생명을 받죠. 이 생명이 뉴스타트의 주인공이요, 핵심이다. 그래서 먹는 것에 조금 뭐 여러분이 곁길로 나갔다고 해서 절대로 난리를 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가지고 먹는 것, 식이요법, 음식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생명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데 그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여건으로서의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 음식 얘기를 뭐 하자면 뭐 너무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뭐 다 여기서 시간을 너무 들여서 강의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먹는 거 얘기는 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시간 두 번으로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다른 먹는 데 관한 얘기는 제 책, DNA 책 2권에 먹는 거 얘기가 충분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의 생각에, 이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쁜 생각은 우리 몸에 좋을수록, 좋을수록 그런 음식은 구하기가 어렵고 귀하고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는 거는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고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비싸다,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렇게 해놓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구하기 힘들게 해놨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거꾸로 해놔야지. 우리 몸에 별로 안 좋은 거는 뭐예요?
좀 귀하게 해놔도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놔야 돼요? 예, 그냥 경상도 말로 그냥 세빌리게 해놔야지. 천지 백가리로 해놔야지. 왜 좋은 건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확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뉴스타트 강의를 쫙 들으면서, 야,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 산삼 백년근, 뭐, 한 뿌리에 1억 원짜리가 아니라, 뭐구나?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구나. 박수 쳐야 돼, 박수. 왜 막아? 나는 지금, 지우가 박수를 칠 때마다 좋은데. 그렇지? 자. 그럼 생명 구하기 힘들어요? 생명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딱 없어지면 그 순간 우리 인간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악한 소리를 들었다. 그럼 너무 악하면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면 그 순간 어떻게 돼? 기절해서 죽을 수 있어. 그렇죠? 그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야. 생명 돈 주고 못 사요. 그렇죠? 공짜야.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공짜야. 문제는 우리가 계속 생명을 어떻게 막고 산다는 거. 예. 그렇잖아요? 계속 미워하고 화내고. 예. 우리 스스로가 자꾸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막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그걸 자꾸 선택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값없이 공짜로 어떻게 풍부하게 받도록 다 줘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요?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꾸 사망을 선택하고 있어. 자꾸 잡신을 선택하고 있어. 우리는 자꾸 잡념을 하게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없음, 생명이 딱 없어진다고 하면 나가버리면 순간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공기. 공기가 없으면 뭐예요? 몇분 만에 죽어요? 5분 만에 죽어요. 여러분, 공기 말고 또 5분 만에 그거 없으면 5분 만에 죽는 거 있어요? 예. 산삼, 백년근짜리 안 먹으면 죽어요? 그거 안 먹어도 다 살아있잖아!
그런 쓸데없는 것일수록 비싸요. 그리고 우리 건강 유지에 제일 중요한 생명,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건 공기야. 공기 없으면 5분 만에 죽어. 뭐가 없어서 5분 만에 죽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공기 빼놓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공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공기,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요?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공짜로 만들어놨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 죽는 거. 물이요. 공기 다음에 물입니다. 네, 공기 다음에 물이에요. 물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요. 그 물도 사실은 공짜예요. 왜? 물은 지하수 공짜죠. 근데 인간이 지하수를 너무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 물이 상당히 비싸졌어. 본래 공짜예요. 자, 그러니까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순서대로 생명,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 그래요. 그 다 공짜야, 본래. 자, 그러니까 음식도 우리 건강 유지에 좋은 음식일수록 더 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은 적어도 40일 한 두 달 이상 굶어야 죽어. 그러니까 음식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병 낫는 게 아니다. 생명으로 낫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드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첫째, 뭐를 충분히 받지 않아서 뭐가 막혀서? 생기가 막혔어.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서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생겨도 죽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뭘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맑은 깨끗한 공기도 충분히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물도 뭐예요? 물 안 마셔. 물 정말 안 마셔 사람들이. 예, 물이 여기 여러분 여기 와서는 하루에 2000cc. 예? 예. 근데 보통 여러분 하루에 물 500cc짜리 한 병이라도 마십니까? 사람들은 안 마셔요, 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계속되는 생명 결핍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산소 결핍증. 왜 산소 결핍증이 걸려요, 사람들? 이 산소 결핍이 되면 정상 건강한 세포가 조금만 이 환경 속에서 이 발암 물질이 들어오면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돌아가는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산소 결핍이 되거든요. 산소 결핍은 왜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첫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숨을 죽여요. 숨을 안 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골치 아픈 일 생겼어. 누가
뭐 자꾸 말을 걸어. 가만히 있어. 숨 쉬어야 하죠.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걱정하고, 예. 걱정하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으면, 숨을 다 죽이고 있다고요. 그 산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예. 산소를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에서는 뭐를 해라? 예,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해라. 예, 그래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그제서야 암세포가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사람이 충분히 산소를 숨쉬고 있구나. 여러분, 서울 공기처럼 미세먼지가 황사가 막 끼고 있으면 숨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예. 그런 환경 때문에 다 우리가 충분히 심호흡도 못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뭐 이런 공기의 오염 물질, 발암 물질이 공기 중에 있을 때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세포를 조금 괴롭히면 세포가 금방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의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자, 생명 부족증, 산소 부족증, 그렇죠. 그 다음에 물 부족입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해 보세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렇죠. 세포들이 다 시들어집니다. 거기다가 물도 잘 안 마시면서 음식도 굉장히 짜게 먹고 맵게 먹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삼투압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피가 짜고 매우니까. 예. 네. 그래서, 세포가 탈수증에 걸린다. 물을 뺏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이 생활, 식생활과 이 환경과 이 자체가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이 자체가 생명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물 부족, 공기 부족. 예. 그 물도 안 마셔요, 사람들. 여기서는 여기 오시면 이제 물 마신다고 바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뉴 스타트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이제 보면 내가 과연 심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심호흡을 해주는. 예. 그리고 물 정말 하루에 8잔씩 내가 마시고 있는지 그거를 딱 보면 아, 여러분 물 마실 때마다 한번 딱 기록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하루에 석 잔밖에 안 마시고, 넉 잔밖에 안 마시고. 이렇게 되면, 뭐, 기본 여건을 충분히 갖춰주지를 않으니까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야만 물을 마십니다. 자, 한번 제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린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 이 기린들이 뭘 먹어요? 예, 뼈를 먹습니다.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기린은 나무 잎사귀를 먹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 벌어지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기린은 땅 위에 있는 뭐 먹을 때
는 물 먹을 때 특히 이 자세가 편안한 자세입니까? 아주 불편한 자세예요. 예, 이 앞다리를 쫙 벌리고 먹어야 돼. 아주 불편한 자세예요. 왜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 먹어야 되는 것은 뭐가 굉장히 어떻게 땡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러면 이렇게 귀찮게 불편한 자세를 취해가면서까지 먹을 리가 없죠. 예. 그러면 자, 이 기린이 왜 배를 먹는가? 나중에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기린의 뼈, 기린의 피 속에 이 인 성분 그리고 칼슘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인과 칼슘이 많은 것이 뭐예요? 이 뼈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린이 자기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기린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죠. 그게 특집 기사로 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이야기예요.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숭이인데 원숭이들은 과일과 주로 나뭇잎 사기를 주식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지금 이 원숭이가 먹고 있는 이 나뭇잎 사기들은 자주 안 먹어요. 그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만 먹지 그렇게 매일 먹지는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잎사귀만 먹고 나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산 밑에 있는 동네로 내려가서 이 두 마리죠, 원숭이 두 마리가 지금 내려가가지고 뭘 찾느냐고 하면 이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베가지고 속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와요. 그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학자들. 기린이 뼈를 먹고, 예. 네. 원숭이들이 뭘 먹어요? 숯을 먹고. 이런 일이 없어. 다른 원숭이들은, 다른 기린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얘들은 이렇게 할까? 자. 왜 이렇게 먹을까요? 근데 과학자들이, 여러분, 숯은 뭐가 강해요? 흡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집에서 곰팡이 핀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간장을 만들 때 여러분 숯을 막 넣잖아요. 숯이 그 독소들을 흡착하니까. 아시겠죠? 숯은 탄소 덩어리고 탄소는 이 흡착력이 강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숭이들은 이 잎사귀를 먹지 않으면 숯은 절대로 안 먹어요. 요거 먹캄바라는 이 잎사귀를 먹을 때만 숯을 먹어요. 그러니까 순 먹는 거하고 잎사귀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요거 먹을 때마다 숯을 먹으니까 요 잎사귀에 어떤 독소가 있구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먹캄바 잎사귀, 이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원숭이들이 여기에는 독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면 반드시 수천 먹어야 돼. 그걸 압니까? 몰라요. 얘들은 여기에 독이 있는지도 몰라. 응, 먹고 싶어서 먹었을 뿐인데, 이거 먹고 나면 수치 먹고 싶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 네. 뭔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영양소가, 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더라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영양소가, 뭐, 예를 들어서, 채식에서, 채식을 해도 충분히 잘 하시면은, 뭐,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좀 잘못하다 보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땡겨?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땡겨요. 왜?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가 부족할 때 땡기는 것은 이런 거하고 같은 현상이에요. 기린은 왜 뼈가 땡겼냐 하면, 요즘 여러분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면 무슨 비가 내려요? 산성비가 내려요. 빗물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유럽 구라파 지방의 그 공장지대에, 공업지대에서 그 오염된 공기가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가서 그 공기를 오염시키면 거기에 비가 올 때 산성비가 온다. 그럼 산성비가 오면 토양에 녹아있는 인칼슘 성분을 어떻게? 산성이니까 녹여서 자꾸 흘러보내니까 기린이 먹는 나무 잎사귀, 예,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서는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기린이 알까요? 모르지. 자, 그런데 기린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린이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뼈가 있어. 아, 뼈를 딱 보니까 옛날에는 전혀 먹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땡긴다고. 왜 땡길까요? 그 과학자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하다. 이 기린이 어떻게 이렇게 뼈를 먹냐 이거죠. 예. 왜 기린이, 왜 땡기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미 뭘 알고 있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때 우리도 땡겨요, 안 땡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땡기게 하는 물질이 내 세포에서 생산된다는 걸 알아요. 예, 그 물질을 NPY라고 부릅니다. NPY. NPY. 예. 그냥 줄임말인데, 이걸 길게 하면,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예, 이 노란색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세포 속. 자, 그래서 이 NPY를 내 세포가 생산하면 다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기린이 왜 뼈를 먹겠습니까? 자, 여러분. 꺼진 NPY 유전자를 켜주니까 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꺼진 NPY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뭡니까? 생기죠.
생기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것이 그렇게 이렇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것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전자 하나하나까지도 돌보시는 그만큼 자상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네. 네. 하나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가면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세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나는 내가 의사라도 내 필요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피검사 맨날 해봐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에게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잘 알아요, 최고로. 예,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대요. 그래서, 하하, 얘는 지금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린에게 뼈를 먹여야 돼. 그렇죠? 뼈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뼈를 땡기게 해야 돼. 땡기게 하려면 NPY라는 물질을 기린의 뇌세포에서 생산하게 해. 저걸 NPY를 생산하게 하려면 뭐를 보내야 돼? 생기를 보내야 돼.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생명을 주셔서. 예.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이 현대의학은 이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를 않는다. 생기의 존재. 예. 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자연계를 깊이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자, 원숭이들은 이 잎사귀에 독이 있다는 걸 원숭이들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런데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를 먹으면 하나님은 이 잎사귀에 독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수출, 먹여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수출 땡기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NPY를 생산해야 되겠죠? 생산하려면 하나님이 NPY 유전자의 생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아프리카 동물 사이에도 있다고. 아시겠죠? 네. 이거를 모르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독한 약, 특히 항암제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암 세포가 생기면 그 암 세포를 죽여주는 T 세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T 세포 안에 유전자를 만들어서 정말 최고의 항암제, 그렇죠? 최고의 항암제는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는 거야. 우리 T세포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근데, 백신 주사 맞는다고 다 코로나 항체가 생기게 안 생기게? 다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요즘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 방송에도 나잖아요. 자,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은 뭐 95% 백신 항체가 생긴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무슨 뭐,
70%의 항체가 생긴다. 모더나는 뭐 60%다. 이런 식으로 쫙. 그럼 왜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간염, B형 간염 예방주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B형 간염 예방주사를 안 맞아도 뭐가 생긴 사람이 있어. 왜 네, 항체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렇죠? 면역력이 강하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항체를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항체만 딱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자기는 걸린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보니까 항체가 생겨있어. 그거는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와야 항체가 생기지. 그렇죠? 근데 나는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서 항체가 생겨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뭐예요? 항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백신을 준다고 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면역력이 약하면 백신 맞아도 어떻게? 항체 안 생깁니다. 예. 그 사람들이 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러면 그 항암제 자체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면역세포를 다 죽여버려. 그러니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치료해도 재발하고 해도 재발. 그래서 여러분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돼가지고 아하, 요거 항암 치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재빨리 일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를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벌써 세 차례나 치료를 했는데 아, 첫 번째 하니까 좋아졌어. 아이고, 다낭 모아이다. 다낭긴 몰라요. 항암 치료 가지고 면역력을 확 죽여놨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 습관 자체는 안 변해. 원인은 없어지지 않아. 면역력을 약하게 한 원인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자연이 뭐예요? 또 암세포는 또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몸에서도 맨날 생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치료해. 그런데 또 재발했어. 이제 그 한 두 번쯤 하면 좀 머리가 깬 사람은 금방 알아채. 똑똑한 사람은 첫 번째 깨닫습니다. 아하, 이게 안 되는구나. 예. 네.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결국은 뭐구나? 면역력이구나. 예. 면역력이 약해 있으니까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해봐야 면역력만 죽이지, 더 약화시키지. 예. 암은 일시적으로 항암 치료제 때문에 없어졌다가, 예. 암세포는 계속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발하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 번, 네 번 반복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쩌냐고 보신 대로 그 육종암 뇌도 퍼지고 배도 퍼지고 간까지 퍼져가지고 완전히 병원에서 실패. 해가지고 이제 2개월 안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고를 받고도
착! 뭐예요? 와, 내가 이때까지 면역력만 죽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치료를 반복한 결과 온 몸에 다 퍼졌구나. 그때 다 깨닫고 네. 생명을 탁 받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낫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남은 자 씨처럼 그렇게 떡이 돼서 안 오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완전히 이제 수명 2개월도 안 남았어. 계속 치료하는 바람.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은 빨리 눈치를 탁 채요. 아하, 이거는 안 되겠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왜? 의사로서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네. 왜? 면역력이 강화되면, 네? 뭐, 코로나건, B형 간염이건, C형 간염이건, 모든 병이 어떻게? 다 치유가 되고, 그게 건강이 유지되는데, 이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쓸데없는 거 할수록 돈이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예. 뭐, 그거 포기하면, 여러분, 돈 안 돼요. 벤츠도 이제 못 타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원숭이도 누가 돌보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숯도 먹게 하고. 자, 이 그림이 후딱 나왔는데, 이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괌, 근처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에서 지금 50일 전에 오키나와 근처에 살고 있는 엄마 거북이가 오키나와에서 천 몇백 킬로를 수영을 해왔습니다. 헤엄쳐와가지고 여기에 해변에 올라와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넣고 갔습니다. 어디로 갈게?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키나와로 가서 얘들은 거북이들은 근데 그 엄마 거북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알을 낳게? 여기서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큰 놀랍잖아요. 그 거북이들이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와서 여기서 또 알을 낳아요. 어떻게 찾아올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해도 못 찾는데. 그것도 바다 가운데 동서남북 방향도 모를 테고. 여러분, 내비도 없어. 그런데 찾아온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롭다. 신비. 신의 비밀이다. 그저 신비롭다 한마디로 그냥 처리해버려. 그게 뭔지, 왜 그런지. 이를 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50일 후에 요 거북이 새끼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 지금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사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박수를 쳐야 돼요. 저는 이거 딱 보자 이야 그렇구나. 왜?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박수 쳐서 왜? 여러분 이 거북이 새끼들이 모래구덩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제히 모든 새끼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다로 가고 있어요. 바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다 가본 일 없어.
왜 갔죠? 왜 가요? 바다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거꾸로 산으로는 안 가죠? 산에 가면 바다가 없다 뭐 이거 다 알아서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저는 딱 보면 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구나. 자,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는 것도 놀랍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오키나와로 갑니다. 그리고 한 20, 30년 후가 되면 뭐예요? 여기로 또 돌아와요. 이 거북이 떠나면서 여기 앞으로 내가 새끼 낳으러 올 텐데 알 낳으러 올 텐데 잘 기억하고 떠나야지. 그리고 이 거북이 새끼들이 떠날까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오키나와 출신이니까 오키나와로 가야지 하고 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의 유전자 하나 하나도 철저히 조절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얘들 오키나와로 갑니다. 보세요. 오키나와로 갈 때 가는 과정 여러분 이거를 연구를 하면 놀랍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연구를 깊이 해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자, 이게 제가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면 여러분, 이 거북이 새끼들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특별한 상어들이 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상어들인데. 그 상어의 종류가 아주 많죠. 그 이제 이 열대지방 바다 속에 이제 상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상어. 그런데, 다른 상어는 이 거북이 새끼들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상어만 근처에 딱 나타났다 하면 요 거북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 손발 머리 해가지고 햄을 안 쳐요. 그래서 나무 토막처럼 동동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잡아먹는 상어들이 보고 나무 토막인 줄 알고 안 잡아먹어. 그러면 그 거북이 새끼들이 상어를 구별할 줄 알아요? 모르지. 모르는데 자기를 잡아먹는 상어만 나타나면 탁해요. 이제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거북이 새끼한테 물어봤죠. 너 왜 이렇게 움츠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가 왜 그러는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 탁 보내서 이 거북이가 잡혀먹지 않도록 조금 이상하게 몸이 움츠려지는 거예요. 뭐를 조정하면 그렇게 돼요? 뇌파를, 거북이 뇌파를, 영적 에너지가, 그렇죠? 이 뇌파를 조절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 와 나의 면역력을 조절하고 내 나를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예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주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여주고 예 그렇게 돼 있구나 결국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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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얘들이 이제 헤엄쳐서 들어가면요. 얘들은 물 속에 어떤 게 사는지, 뭐를 자기들이 먹어야 될지, 뭐는 안 먹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기는 유튜브도 없어, 바다 속에. 뭘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거북이, 요 새끼들이 요 맘때 뭘 먹어야 될지 결정이 이미 돼 있게, 안 돼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를 자기들이 먹어야 될지 얘들은 몰라. 그래서 다, 이제, 지금 헤엄쳐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오키나와로. 오키나와로 가고 있는 줄도 몰라. 도착하면 오키나와야. 자, 그런데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배가 고파.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다 헤엄쳐 가는데 저 앞에서, 희끄무리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희끄무리한 것들이 촥, 촥, 그게 뭐냐, 해파리야.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땡겨. 무슨 유전자가 켜진 거요? NPY 유전자. 거북이 새끼 내 세포 속에 있는 MPY 유전자가 무엇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탁 켜지니까 해파리가 땡겨.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종교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거북이 새끼에게 이르시되 해파리를 먹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지금 생겨 있는 암세포를, 세포를 여러분 몸 속에 있는 T 세포, 그렇죠? 자, 이 흉측하게 생긴 암세포를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T세포가 이동을 해와서,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이 T세포 안에 최고의 항암제,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예. 네. 그래서 이 T세포 속에 있는 뭐를? 유전자를, 이 빨간색 유전자를 탁 켜주면, T세포가 어떻게 된다?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되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리더라. 이게 잘 안 돼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거를 잘 되게, 그렇죠? 다시 생기를 받으면,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그런 암 중에 최악의 암, 초장암 말고 육종암도 아무리 온 몸에 퍼졌어도 뉴스타트에 와서 생기를 받았어. NPY 유전자가 켜지는 것처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켜지면 그 육종암도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러한 생기를 받기 위하여, 가장 우리가 기본 여건을 구성해 주는데 음식이라는 것은 그 기본 여건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생명도 왕창 주셔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 속에 진선미, 그 영적 에너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받으려고 그러지를 않고 자꾸 뭐예요? 안 받는 쪽으로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그 맑은 공기도 숨쉴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숨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물도 부지런히 마시질 않고 그래서 극도로 병들기 좋도록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꾸면 뒤바꾸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살면서 생기를 받고 여러분 네? 이렇게 음식도 건강식으로 물도 공기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안 켜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우리의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배워 보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먹는 마음 품는 마음 그 뜻이 음식보다는 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 내가 아무리 뭐 몸에 좋다는 걸 먹어도 내 마음 속에 그 증오심, 분노, 두려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린도 기린이 먹는 나무 잎사귀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산성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린에게 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이신 분이라기보다는 무선적 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까? 생명적.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 자체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종교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 좀 보셔야 돼. 미국에서 발간되는 Science News라는 이 과학 잡지입니다. 매주마다 나오는 건데, 매주마다 그 놀라운 과학자들이 하여튼 새로운 발견을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게 하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95년 10월 21일자 표지에 등장한 놀라운 발견입니다. 뭘 발견했냐? 뭐라 그래놨습니까? Changing sex in mid-ocean. Mid-ocean은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 물고기들의 뭐예요? 성이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얘가 수컷인데 얘들은 수컷 한 마리당 암컷 12마리 내지 20마리가 따라다닌대요.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예? 뭐 하나 가지고도 허덕허덕 하는데, 예. 예. 12마리나 이제 20마리가 다 이제 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 수컷 한 마리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72시간 만에. 그 과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암컷이 수컷으로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성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바뀌어야 돼. 네. 그러면 여러분, 수컷이 어떻게 뭐 다른 물고기한테 네? 먹혀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스무 마리 중에 암컷 한 마리가 되는 거야, 수컷이. 네. 그 바다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 균형 유지. 그렇게 안 되면 이 자식들은 뭐예요? 멸종하는 거예요. 네. 멸종해버리면 생태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를 다 관찰하고 그냥 계속 유전자를 무엇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그 영적 에너지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뭐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위대한 힘이 모든 이 생명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다. 아,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인간의 힘으로 암을 치료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다 망가뜨려 놓는다. 면역력을 다 망가뜨려 놓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뭐예요? 면역력을 꺼져 있는 유전자를 다 생기를 보내서 켜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 항암 치료 해 본 분이고 항암 치료로 컨디션이 다 뭐예요? 더 나빠졌다는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물고기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고 계신 분이. 그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이 산에 피는 철쭉꽃을 봐라. 다 누가 돌보고 있어서 이렇게 건강하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어서 건강하다. 하물며, 너희 사람일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질병은 치유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돌보시고 있는 그렇죠. 거북이 새끼도 돌보고 있고 원숭이들도 돌보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 이거 하나 보시면 여러분이 참 놀라실 거예요. 옛날 중앙일보, 대서 특필. 식물에도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그래서 식물 지능
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식물이 지능이 있을까요? 제가 가서 이렇게 아 이쁘다 그러면 식물은 아 박사님이 오셨네 나를 이쁘다고 그러시네 그거를 인지할까요?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인지하려면 이 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과학자들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식물의 생존 전략. 자,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어서 이렇게 잎사귀를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으면 이 생존 전략이 있어, 잎사귀가. 어떤 생존 전략이 있나?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직접적 보복을 해가지고 생존을 유지한다. 자,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었다. 이제 갉아먹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잎사귀가 무엇을 생산한다?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서 분비해요. 그래서 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한 잎사귀를 애벌레가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애벌레가 뭐예요? 배탈이나 배탈이 나가지고 잎사귀에 쫙 붙어있진 못하고 어구부야 하고 있다 보니까 땅으로 어떻게 똑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는다. 그럼 이 잎사귀가 참 똑똑하죠. 소화 억제 물질도 생산할 줄 알고 또 땅에는 개미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보니까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참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은 더 놀라운 방법입니다. 아까는 그 직접 보복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구조대 호출 방법이 있다.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여기 이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 잎사귀에서 아주 어떤 특별한 냄새란 것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을 생산해서 잎사귀가 공기 속으로 뿌려줘.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하면 말벌이 좋아하는 냄새야. 왜? 그래서 말벌이 이쪽으로 오도록 부른다 이 말입니다. 왜? 말벌이 와보면 뭐가 있으니까? 애벌레가 있으니까 말벌들은 애벌레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 식물은 참 똑똑하다, 그죠? 이 식물은 생각하기로 말벌을 불러야 되겠네. 왜? 말벌들이 애벌레를 좋아하잖아. 그러면 말벌들을 부르려면 어떤 화학물질을 생산해야 될까? 네? 아, 화학구조가 요런 물질을 만들어서 뿜어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이미,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이미 얼마나 자라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단계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북이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이 식물들의 잎사귀에 그 세포의 유전자 안에도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뭐요? 이 식물이 이게 너무 애벌레들이 갉아 먹어가지고 이게 멸종 위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말벌을 부르자. 네.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보내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되는 거고, 그렇게 다 돼 있어.
말벌을 부르는 물질을,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줘서, 말벌이 와서 애벌레를 잡아먹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창조주의 계획이지, 잎사귀들이, 이 식물들이 알아서 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제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이 식물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식물을 보호하시나, 정말 지능적으로 보호하시는 최고의 지능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존재를 종교적으로만 착각해버리고, 아, 난 종교 필요 없어, 이래버려.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유전자도 어떻게 지금 잘 돌보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참 놀랍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밀한 이 화학 작용과, 예, 유전자 켜지고 꺼지는 것, 다, 여러분,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려면은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 그 스위치에 무슨 물질? 그 노란색 물질, 그 조그만 물질이 이동을 해가면서 필요한 유전자는 켜주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유전자는 꺼주고. 예.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 인간 개념 프로젝트로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그럴 때는, 우리 의사들이, 이야,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까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다 조절해서 모든 문제를,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막 신문 테레비에서 떠들어댔습니다, 그 당시. 근데 이제는 왜 그런 소리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유전자를 더 깊이 깊이 연구해 보니까, 아하, 이거는 우리가 이 모든 유전자를 시시각각 우리 인간의 기술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왜? 이 유전자는 시시각각 시시각각 켜졌다 꺼졌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통제합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ghost in your gene. gene은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에 뭐가 있다? ghost가 있다. ghost가 뭔지 아세요? ghost. 유령입니다, 유령. 귀신이, 귀신을 고스터 그래요. 그러니까 왜 과학자들이 이 말을 했냐 하면,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조절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차원을 넘어서 귀신 수준이다. 귀신이 뭐 할 노릇이구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유전자를, 유전자를 세부적으로는 더 이상 조절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 귀신 차원이다. 결국은 유전자는 누구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소관이다. 왜?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는 글자니까.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누군가가 뭐예요?
창조해야만 있을 수 있는 글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번 시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신 것은 우리 몸에 우리 건강 유지에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은 비싼 돈을 주고 찾아댕기고 뭐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뭐를 받으면 돼? 생명을 받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게 와서 우리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여덟 가지 뉴 스타트라고 하는 기본 여건들만 잘 갖춰주고 있으면 생명이 와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참 황당한 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1988년 KBS에 처음 나와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 야, 니나 건강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럴게요?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건강 상태가 형편없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은 아마 지금도 그 옛날 사진들 보면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가. 그 당시 말로 갈비씨. 요즘 갈비씨란 말은 이제 안 쓰는데 제가 그 아주 전형적인 갈비씨에 속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뉴 스타트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그때 제가 뉴 스타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 나이 39살 때입니다. 예. 그래서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면서 점점 건강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고 매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0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 않겠나. 그게 이제 의사로서의 상식적 생각이었죠. 그래서 60세까지는, 그래서 40대, 네, 그래서 50이 되고, 그러면 50에서 60이 되고, 내가 건강한 때는 한 20년밖에 안 남았구나, 60살 때까지. 근데 60이 탁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60부터 이제 이렇게 내리막으로 가겠구나 하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60살이 돼도 어떻게? 61살이 되니까 60살 때보다 더 건강하고 62살이 되니까 뭐예요? 61살 때보다 더 건강하고 그 70세가 돼보니까 이때까지 지나온 기간 중에 제일 건강해, 70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체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제 체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악산을 워낙 좋아하니까 설악산의 그 등반 코스 중에 공룡능선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주로 사람들이 이제 대청봉에 와서 하룻밤 자고 이제 그 코스를 끝냈는데. 이제 하루에 하려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14시간, 15시간 걸려요. 공룡능선. 이 공룡능선이 제일 난 코스다.
그런데 그 공룡 능선이 공룡의 그 등거치 돼가지고 올라갔다가 뭐요?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채집이 딱 되니까 공룡 능선에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70에 공룡 능선을 14시간 만에 완주해버렸어. 아시겠죠? 아, 이거 봐라. 응. 70이 돼도 건강 상태가 내리막이 안 되네. 그럼 이제 70세가 넘으면 내리막이 되겠지. 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지금 70, 이제 이번 5월달 되면 79인가요? 78 이제 내 모래야. 그런데 77대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니까요? 응, 아시겠죠?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배낭 메고, 격일로, 운동을 합니다. 산에 갔다 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그 배낭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저는 그걸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야, 이러고 가면, 진짜로, 120살까지도 뭐예요?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는 사람의 그 뜻에 반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카톡 오고 뭐, 누구도 죽었대. 우리도 갈 때가 곧 오겠네. 죽을 준비나 해야지. 뭐, 이런 부정적인 소리. 예. 네. 우리 시대는 이제 끝났어. 뭐 이랬어 하면서. 아시겠죠? 저는 안 끝났어요. 지금이 아무리 봐도 지금이 한창 된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 항상 생기가 뭐예요? 넘치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야, 작년, 2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고.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부터 2년 후가 80이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건강해져 있을 거다. 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아하,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놨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모세라는 선지자가 몇 살 때 죽었다고요? 120세 죽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죠. 옛날에는 뭐, 그 말씀 보고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갔는데, 아, 제 자신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게 점점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나요. 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니, 120세이지만 뭐라고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모세가 어디서 죽은지 아십니까? 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뭐예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산 꼭대기에 가서 죽었는데 모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다.
생생할 때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모세야,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는 이제 쉬어라. 하고, 하나님이 생명 스위치를 어떻게? 그 모세는, 이야, 그 산꼭대기에 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나는 그냥 보기만 해라.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 예. 네.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 몫이야. 나는 이제 쉬거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자, 수질. 그러면 병든 거 하나도 없어. 응? 기력은 뭐요? 생생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 주시는 것을 싹 거두어 가시면은 모세는 하나님 그동안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준 거예요. 우리는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늙으면 병들게 돼 있다. 뭐, 나이가 들면, 이게 다 성경에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기를 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예, 그리고 열심히 뉴 스타트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쾌락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모세처럼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선입견, 이거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재수 더럽게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풀이나 씹어먹고,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고 이게 무슨 팔자야. 이래 싸면 병 나을 수도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최고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참 마음에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뉴스타트를 하면서 박사님 저는 항암 치료가 너무 싫습니다. 죽어도 항암 치료를 받기 뭐예요?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뉴스타트를 해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미국에서는요, 본인의 환자 본인의 선택을 아주 존중합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아들 딸들도 나는 법대로 가, 너는 의대로 가야 돼. 부모가 막 결정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빠는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아들이 미대를 가겠다. 그러면 미대를 가야 돼. 왜?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해. 그래서 정말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선택하는 대로 줘야 돼. 그래서 자녀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성숙한다. 그거를 바라고. 우리는 뭐? 미래 가서 막 돈 벌 수 있겠어? 자꾸 돈 중심의 행복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참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 그 한 젊은 여성이 그래서 뉴스타트로 승리를 하고 싶은데 예. 아버지가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그 스트레스, 그래서 음식도 여러분, 이게 이런 뭐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뭐 이 풀만 먹고 뭐,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야, 이거 먹기 싫어 죽겠다. 여러분, 여기서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먹을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잡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살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음식에만 매달리시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생기다, 생기다. 예. 영적 에너지, 힘이다를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죠. 예.